뭐든지 다 잘하는 스트레이키즈가 여러분의 사연을 더 찰지게 더 맛깔나게 소개해드립니다. 도전 스키즈. 데키라가 사랑하는 막둥이들이죠.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녹음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처음이네요. 저희가 그때 언젠가 한번 말을 그 얘기하면서 나왔었을 거예요. 길 찾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스튜디오. 네, 그래서 녹음하러 온 적이 있냐, 녹음할 때 그 스튜디오 한 번에 찾아간 적이 있냐, 이런 그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녹음한다는 소식을 딱 듣고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매니저님이 길을 안 알려주길 바랬는데 어떻게 그 알려주셨나요? 같이 헤맸습니다. 같이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길 찾는 거 여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땠어요? 아니 근데 네. 분명 그 12번으로 오라 했는데 예, 예. 그걸 보고 갔는데 저쪽인 거예요. 반대쪽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쪽으로 돌았는데 없길래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작가님이 이제 반대쪽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아, 예. 이게 뭐지? 그러니까 네, 화살표가 거짓말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냐는 이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그 화살표 맞았고 이어져 네. 있긴 하니까 아. 네. 거기에서 뭐 와, 예, 틀었어야 네. 되는데 야, 쉽지 않았습니다. 네. 또 잘 지내셨는지? 또 네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요새 또 날씨가 풀려가지고 네네. 아주 기분 좋게 지내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청취자 네.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 8943님께서 뭐라 보내주셨죠? 도전 스키즈 없던 월요일 그때 전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월요일 최고. 아~ 도전 스키즈. 예. 이제 도전 스키즈가 또 이렇게 오늘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9299님께서 네, 최준 경고 나올 때 폴킴 있잖아도 나오잖아요. 이거 승민이 목소리를 한 번만 듣고 싶은데 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승민 씨 목소리로 할 건가요? 아니면 승민 씨가 그 성대모사하는 목소리로 할 건가요? 그러면 일단 네. 그 승민 씨 버전으로 한 번만 네,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있잖아 좀 늦은 거 아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겨서 아직 거기서 있다면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줄래. 오. 감미롭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최준님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미 카페 사장님이신데 참 유명합니다. 예. 예, 몰입해야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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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가나요? 아니면 요걸로 충분하게 한데. 예. 아 코에 걸어야 되는데. 오케이 아, 오케이. 예. 있잖아. 야, 2세서 터졌습니다. 야, 요게 그 확실히 발성이 또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0604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네, 리노 요즘 요리 장비도 산다는데 최근에 또 구입한 거 있나요? 요리 장비를 또 사신다고? 네. 제가 취미로 요리를 해가지고 네네. 네, 요리를 하는데 네. 장비라고 해 그 토치? 맞나요? 토치? 네. 그 고기 그 토치는 불 붙이는 거. 네, 불 붙이는 거. 네네. 그거를 샀어요, 이제. 그거를 숙소에서 무슨 불을 붙이시려고? 그냥 이제 그 고기 이제 바깥에만 네. 좀 더 탄맛, 불향을 내고 싶어서. 아, 네. 그거 위에 부분 이렇게. 위에 부분 이렇게 그을리게 하려고. 네, 맞아, 맞아. 그것까지 또 구입을 해서 고기를 또 얼마나 맛있게 드시려고? 최근에 네. 그 멤버들한테 양고기를 구워줘가지고. 집에서 양고기를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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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 같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야, 양고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양고기를 이제 그 네. 빵가루에다가 부추를 갈아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섞어요. 그래서 네. 그 바깥에다가 이제 튀김 느낌이 나게 빵가루를 네네. 붙인 다음에 네. 오븐에다가 이제 구웠어요. 오. 네. 그래서 겉은 바삭한, 속은 촉촉한. 겉에 양념이 네네. 약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야, 네. 부추를 또 갈아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네. 네. 오, 향긋한 그러니까요 같이 먹으니까 네. 비린 맛도 없어지고 좋더라고요. 아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또 도전해 보고 싶은 거 있는지? 다음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너무 비싸가지고 아직 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어디 언제였지? 뭐 보다가 그런 거를 한번 봤었어요. 수박을 네. 막 이렇게 수박 스테이크라고 해야 되나? 어우. 그 뭔지 모르시죠? 네, 처음 들어봐요. 네, 뭐 이런 게 되게 엄청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탄생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또 유명했었대요. 한창 핫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그
먹을 건가? 왜 저는 요리를 그렇게 막 오래 붙잡고 하는 거를 네. 되게 못 참아하는 아. 성격인데 그쵸. 어쨌든 뭐 알죠. 다양한 요리 네. 많이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2705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네, 맨날 회사, 운동, 집, 회사, 운동, 집 똑같이 살아서 사연이 없는 게 제 사연이에요. 저도 이벤트가 있는 하루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뭘 하면 보람차거나 추억이 남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스키즈가 추천해 주세요.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이벤트, 뭐 본인에게 주는 이벤트인 거죠.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를 들고 가다가 네? 모퉁이에서 이제 운명적인 만남처럼 한번 넘어져 보세요. 그냥. 아, 이벤트가 생기긴 했네요. 예, 예, 그. 아, 오늘 하루는 제가 일부러 넘어져 봤어요. 네. 아, 요거 말할 수 있죠, 충분히. 네. 예, 승민 씨는요?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네. 저희 스트레이 키즈가 또 그 영상 콘텐츠가 정말 많거든요. 아, 네네네. 그런 걸 또 쉬엄쉬엄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 아 네. 만약에 하루 또 휴일이 생긴다면 네, 그 네. 하루 종일 몰아보는 것도 와, 네, 네. 이제 스키즈를 몰아보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될 수 있죠.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전 스키즈 코너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네, 이 코너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저와 승민 씨가 귀엽고 끔찍하고 사랑스럽고 깨물어주고 싶고 카리스마 넘치고 터프하고 매력 뿜뿜하는 연기력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연이 필요합니다. 우와, 너무나 슬픈 사연. 너무나 웃긴 사연, 우와, 너무나 화난 사연 등등 뭐든지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맛깔나게 살려볼게요. 네, 문자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평소랑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저희가 녹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밖에 아~ 계신 매니저님들 그리고 PD님들 그리고 작가님들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에 이제 카메라 감독님까지 같이 가나요? 안 가나요? 그거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그 어떻게 뭐 기대해 볼 만한 건지 벌칙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아, 벌칙은 저희가 그 백도어 2배속 1절 추기를 생각해봤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데키라를 위해서라면 예.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예. 승민 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고 리우 씨는요? 네. 아, 저는 3배속으로도 가능합니다. 오! 그러면은 3배속으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도어 3배속 벌칙 걸고요. 네. 첫 번째 사연, 아니 만약에 리노 씨가 걸리면 3배속이고 아니, 2배속으로 네, 봐주시지요. 2배속으로 좋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리노 씨. 요즘 저를 미치게 만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요? 아니요, 저는 남자고요. 저를 미치게 하는 남자는 바로 저의 사수인 황 대리입니다. 자, 다들 준비해온 아이디어 좀 얘기해봐. 이번 프로젝트 진짜 중요한 거 알지? 지난번 화이트데이 때 했던 컨텐츠가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보면... 별론데 했던 걸 또 하자고. 아, 당연히 똑같진 아니고요. 약간 2탄 느낌으로... 재미없는데 난 반대. 아... 그러면 서포터들을 활용해서 뭔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제품에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 중에 별론데? 난 반대. 그러면 좀 신박한 거 없어? 그게 다야? 아니 그게 다냐니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서 제가 왜 미치는지 아시겠죠? 뭐든 다 싫다, 재미없다, 별로다라고 해서 후배들 사이에서 노맨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요, 이건 일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요 민호 씨 그 신발 못 보던 건데 샀어? 아 네, 얼마 전에 월급 날이었잖아요. 간만에 돈 좀 써. 완전 별론데? 뭐 그런 걸 샀어? 오늘 갈비탕 점심으로 어떠세요? 좋아 좋아, 이모네 갈비탕 갈 거지? 당연하죠. 그 집 갈비가 속이 야들야들하고 국물도 진해가지고 맛이. 노노노 싫은데 갈비 안 땡겨. 늦게까지 야근해야 되는데 뭐 먹을 거라도 사올까? 다들 바쁜데 떡볶이 배달 시킬까요? 나는 좀 반대인데 좀 다른 메뉴 없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별로고 싫고 반대인지. 난 반대인데, 난 별론데, 완전 싫은데. 나도 아니 저도 대리님 완전 싫어요. 대리님 완전 별로, 완전 반대. 김승민 완전 별로, 진짜 싫어. 자, 1010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싫어해요? 아, 저희 둘이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의견 내는 거에 있어서 반대하는 건 참 쉽죠. 아니, 너무 쉬워요. 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쉬운데 약간 이런 걸 당해본 적 있나요?
잡정너 좀 많긴 하죠. 그래요? 네. 어디서? 많습니다. 아, 예. 리너 씨는 왜 그러셨어요? 그냥 네.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렇게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에? 그냥 웃기네요. 뭔가 답정너라고 하니까. 아. 답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네, 모든 그냥 상황 속에서 약간 네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네.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뭔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무조건 됐으면 좋겠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서로 서로 내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야 이거는 좀 이렇고 이런 식은 어떨까 막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네, 그냥 별로야라고 해버리면은. 난 좀 별론데. 예, 아까 승민 씨 말투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네. 잘 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이 두 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떠오르는 사람은 딱 없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어떤 거에 있어서 뭐 주제 의견을 던지면은. 네.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저도 자꾸 약간 의견 내기 무서워지고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멤버들끼리, 그러니까 뭔가 안무가님 말고 혹은 네. 뭐 선생님들, 뭐 디렉터님들이 붙은 그런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 말고 네. 멤버분들끼리 커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네. 가끔씩 있었을 건데 그럴 때 이제 의견을 서로 잘 내는 편이지 아니면 조금 요거 말고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거를 더 표출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다들 그냥 뭐 이렇게 다들 의견이 있는데 예.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반대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네. 안 좋은 점과 좋은 점들을 이렇게 나누는 편이지 이렇게 이건 별로야 이렇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그 많은 의견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모으는 편이에요? 스트레이키즈는? 각자 의견을 쭈루룩 내고 네네. 찬이 형이 이제 정리를. 찬 씨가 좀 대표로 할 때도 있고 다수결로 네네. 할 때도 있고 결론은 언젠가 찬이 형도 여기 한번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방찬 씨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한번 나와가지고 뭘 그렇게 잘 정리하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노맨은 이제 뭐 없는 걸로 밝혀졌고 네. 예스맨은 있는지 뭘 예스맨. 하든 오케이 좋아 괜찮은데 좋아 그것도 좋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뭘 해도 좋아. 한이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제가 뭐 먹을래 그러면은 몰라 형 뭐 먹고 싶은데 뭐 냉면 먹을까 좋아 뭐 이러거나 아니면 예. 오늘 예. 진짜. 오늘 뭐 할래? 너 날씨도 좋은데 뭐 꽃구경이나 갈까 그러면 좋아? 이러고 아 뭐든 예스맨. 네. 예. 그분이 그러면 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건가요? 귀찮을 때 뭔가 맞아. 시키면은 가끔 정말 집에 있고 싶을 때는 뭐 어디 가자 하면 네. 아, 나 집에 있겠다 이러는데 네. 뭐 같이 밥 먹으러 가자면 그래. 웬만해서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은 또 그 의견을 내거나 그러기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뮤직. 바로 어떤 노래냐? 굉장히 궁금하죠. 저는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이키즈의 미러. 와우. 미러. 스트레이키즈의 미러 듣고 오셨습니다. 좋은 음악이네요. 다음 사연은 승민 씨가 소개해 주세요. 뮤직 큐.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고요? 꿈을 너무 variety하게 꿔서 잠에 푹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거기서? 에? 경찰? 뭐야? 왜 저렇게 빨라? 거기서? 아저씨! 아저씨 잡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뭐야? 가만 안 둘 거야. 대체 왜 쫓아오는 거야? 김승민 거기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쫓기는 꿈을 꾸고요. 네, 누구지 아니? 네? 스트레이키즈 리노 아니세요?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꿈이야? 네, 내는 누군지 아니? 그 라디오에서 본 것 같은데 저기요, 리노씨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어차피 꿈속인데 내 그것까지 답해야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놓지 말아줘. 네 이 노래도 아예 들어봤니? 내 누군지 정말 모르니?
진짜 이건 무슨 꿈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멍멍이 꿈을 꾸기도 하고요. 적군을 무찔러라! 공격하라! 장군!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네? 갑자기... 오늘은 나 장군이야? 여기 어딘데요? 고구려예요? 백제? 아, 신라시대인가? 순순히 목을 내놓거라! 장군! 목을 내놓으라 합니다! 제목이요?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거지? 저놈을 당장 끌어내거라! 장군! 아, 이번 꿈이 이래! 아니, 무슨 꿈이 이젠 사극까지 찍더라고요. 버라이어티한 꿈을 꾸다 보니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자도 자도 피곤하고 찌뿌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상한 꿈을 꾸지 않고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2024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근데 두 분은 꿈 자주 꾸는 편인가요? 저는 엄청 자주 꿔요. 그래요? 네. 좀 선명하게? 네, 좀 선명하게 많이 꿔요. 최근에 꿨던 꿈? 최근에 꿨던 꿈은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나? 네네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치? 아, 그렇죠. 꿈이 또 그래요. 예. 승민 씨가 기억하는 건? 저는 깊게 자면 도망치는 꿈을 좀 꿀 때가 있어요. 근데 뭐한테 그렇게 쫓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약간 낯선 사람한테 쫓기는데 네네. 이게 발음도 잘 안 되고 꿈에서 달려도 막 네. 내가 달리는 스피드가 아니에요. 아, 막 안 달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그러니까 쫓기는 꿈이 가끔 있는데 꿀을 때 제 기억, 그러니까 저는 꿈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 쫓겼거든요. 근데 제가 파쿠르를 너무 잘해요. 와, 그냥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 뛰어다녀. 그 약간 저 혼자만 중력이 발휘되지 않아가지고. 저랑 약간 정반대시네요. 예, 잘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잠버릇 같은 건 혹시 있으신지? 이 형이 정말 심합니다. 리노 씨가요? 네. 어떤 잠버릇이냐? 얼마 전에 침대에 붙어 있는 커튼을 다 뜯고. 예? 바닥에 내려와서 와,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커튼을 왜 뜯으신 거예요? 더웠나 봐요. 아, 커튼이 더웠어요. 네. 근데 제가 꼈을 때는 네네. 커튼만 날아가 있고 네. 침대에 얌전히 잘 있었습니다. 아, 다시 또 올라갔어요. 네. 승민 씨는 그거를 이제 바닥에 있는 거를 또 보신 거고. 네, 깨가지고 저는 2층 침대니까 네. 이렇게 깨가지고 뭐지? 하고 내려봤는데 형이 이러고 바닥에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우당탕탕 해가지고 왔더니 커튼이 막. 아니, 그 커튼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거 다시 테이프로 붙였어요. 테이프로 커튼을 붙였다고요? 아니, 그거 다시 열었다 닫았다 안 해요? 아, 안 해도 돼요. 위아래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돼가지고. 아, 위아래로 일단 위에 그 스티커만 붙이면 네. 그 테이프만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다시 또 그 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승민 씨는 좀 없는 편인가요? 저는 예, 그냥 좀 막 뒤척이는 거 말고는 진짜 조용해요. 얘는. 네. 그러면은 그 사실 그렇게 밤중에 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은 좀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네. 좀 잘 깨는 편인가요? 네, 진짜 잘 잠버릇은 없는데 잘 깨요. 그러면은 어떻게 막 자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상 저희가 뭐 수면이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을, 그 비교적으로 네. 비교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고 네. 진짜 이 한 시간이 매우 중요할 맞아요.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네. 특단의 그 귀마개를 끼고 안대를 쓰고 네. 이불을 덮고 네. 그냥 자. 근데 그런데도 깰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피곤한 날에는 좀 그 올리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하시는지. 피곤한 날에 네. 커피를 마십니다. 아, 카페인. 예. 리노 씨가 사실 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예. 제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가끔 그래요. 가끔씩. 예. 진짜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예. 아, 근데 그러면은 활동기랑 안 겹쳤으면 좋겠네요. 그 한 달에 안 겹쳐요. 한두 번. 아, 안 겹쳐요 또? 예, 안 겹쳐요. 아, 그때는 또 리노 씨가 확 자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나 보다. 확 잠든 것보다 이제 그 전에 깨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기까지 예. 가기 전에. 예. 예.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미리 네. 또 보내주신 사연들을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자, K8143님께서
알람 시계처럼 읽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요거는 리너 씨 가보도록 할게요. 알람 시계 따르르 그거 아니요? 뭐 다양한 알람 시계가 있죠. 뭐? 저는 이런 일찍 일어나는 걸 정말 못해요. 고3이라서 너무 고민입니다. 리노 승민 0K의 일찍 일어나는 법 궁금해요. 라고 해줬습니다. 오케이. 알람시계. 어떻게 하면 좀 일찍 일어나나요? 일찍 주무시면은. 네. 아니,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 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네네. 그, 먹고 싶은 음식을 상상하면 저는 그냥 아침에 진짜 바로 눈 뜨고. 와. 아, 전날에 미리. 네, 전날에 미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먹어야겠다. 네, 무조건 이거 안 먹으면 나는 진짜 큰일 난다. 야, 이거는 저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본. 정말.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민 씨는요? 저는 알람을 조금 여러 개를 맞춰놓는다거나 아니면 네. 진짜 중요한 스케줄일 때는 네. 내가 기필코 잠에 지지 않겠다. 아, 그런 다짐. 네. 저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진짜 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수빈님의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친 알바생의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저는 31가지 맛을 파는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생인데요. 점점 날이 따스해지면서 손님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 분의 최애 맛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파이팅 한마디 해주세요. 아, 반대로 이제 네. 조금 기운 찬 목소리로 수빈님께 네. 화이팅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수빈님, 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가게에 손님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저도 언젠가 수빈님의 가게에 가서 최애 맛을 한번 골라서 직접 먹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애 맛은 뭔가요? 일단 저는 민트 초코 좋아하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네, 그것도 맛있고. 그 친구. 그리고 그 리온 씨는요? 저는 뭐 딱히 그 막 뭐가 좋다 그것보다는 그냥 그날 가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르긴 하는데 대부분 색깔로. 네, 네, 대부분 삿바다리 걸리더라고요. 아, 네. 그 친구. 저는 뭐 무지개거나 아니면 그 쏘는 별. 그 친구가 네.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데이식스의 영케이입니다. 누구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리노이고요. 승민입니다. 두 사람이 읽어줬으면 하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리노 씨 어디로 보내면 되죠?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민 씨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It's time for advertisement. 광고.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 도전! 스트라이키즈 리너 승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것은 145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되끼처럼 읽어주세요. 되끼처럼? 예, 리너 씨 되끼처럼 읽어주세요. 되끼... 한번 늦었네요. 예. 자, 고3 스테이인데 제가 알기로 되끼가 그... 그 친구죠? 창빈 씨 아닌가? 네. 창빈 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계속했어요. 네. 아니, 창빈이가 아니고 듣기니까. 고3 스테이인데 정신 못 차리고 친구들이랑 펜이나 사서 돌리고 종이에 악기나 그려서 연주하고 있는데 원래 고3이면 이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창빈 씨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아, 지금 잘못 삼켰어요. 예. 어쨌든, 예, 그 고3 때 어떠셨는지. 고3 때는 정말 바쁜 데뷔 생활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때는 뭔가 어떻게 준비할 게 굉장히 많고 집중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안 흐트러졌나요? 생각보다 이렇게 뽀득뽀득 일어나서 학교 아침에 갔다가 또 스케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갈 수 있는 날에 본인이 좋아하는 또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였으니까. 리노 씨는요? 저는 고3 때 저희가 공고여가지고 네. 애들이 다 이미 그 취업을 한 상태여가지고 사람도 없이 그냥 한가롭게 보냈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3 때 팽이 사서 놓으신 적 있나요? 팽이
예. 그것도 있고, 아니 그 전통 놀이 팽이 그거 아, 알아요? 그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아, 승민 씨는요? 민속촌 같은데. 예. 옛날에는 문방구에서 팔면 그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신발끈 같은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재밌게 오. 놀았었어요, 초등학교 때. 예. 그랬다고요. 그리고 9355님께서 프로포즈 하듯이 읽어주세요. 승민 씨. 아, 네. 프로포즈 어떻게 하지? 그러게요. 나랑 이렇게. 오케이. 부모님 결혼 기념일인데 데키라에서 센스 있는 선물 추천해주면 좋겠어요. 약간 그 떨림을 표현을 해주신 건가요? 어렵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 결혼 기념일 거기에 센스 있는 혹시 선물해드린 적 있나요? 저는 이제 결혼 기념일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아, 네네. 예, 그냥 이제 크리스마스 겸 이제 먹을 거를 보내드립니다. 아, 왜냐면 제가 자주 뵙고 이렇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냥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기에는 이제 그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기프티콘이나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드리거나 이제 아니면 예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 그것도 또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를 또 마음껏 쓰시라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승민 씨는요? 결혼 기념일 선물 작년에 어머니 아버지 생일날에 네. 캔들 사드렸었거든요. 아~ 네, 이번에는 또 뭐 해드려야 될지 고민해봐야겠네요. 저도. 캔들 사실 또 굉장히 또 그 분위기 있고 네, 또 향도 그래서. 좋아지고 저는. 결혼 기념일 선물은 옛날에 어렸을 때 분명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자, 그리고 8138님께서 물에 젖은 고민형처럼 읽어주세요. 물에 젖은 고민형이 되어주세요. 리노 씨. 몸이 긴한가 봐요. 아우,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마스크를 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빨리 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흑흑 이라고 귀엽습니다. 물에 젖은 고민형이 읽어주셨습니다. 네. 꽃가루 알레르기 혹시 알레르기 같은 거 있으신지? 꽃가루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가렵더라고요. 요즘도 막 재채기 나오고 그러나요? 네. 목 관리하기 진짜 힘듭니다. 아, 그러게요. 네. 그럴 때는 좀 팁을 혹시 드릴 수가 있을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코세척 네 잘해주시고 네네 이게 좀 도움이 항상 되긴 하는데 밤에 주무실 때 가습기 꼭 네, 틀어놓고 주무시면 좀 낫더라고요. 그걸로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리노 씨는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네, 너무 건강해가지고. 네. 네. 엄청 좋은 거죠. 저도 꼭 뭐 알러지에 기억나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02님께서 귀엽고 깜찍한 복숭아처럼 읽어주세요. 복숭아가 가자. 혹시 되어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복숭아 아닙니다. 귀엽고 깜찍한 복숭아라 써요. 네. 자, 가보도록 네. 할게요. 머리 잘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짧게 잘렸어요. 조금 이상한 거 싶기도 한데 금방 적응 되겠죠? 라고 귀엽고 깜찍한 복숭아였습니다. 아, 왜 머리 뒤를 짚으세요? 혈압이 올라가네요. 약간 그 몰입하느라. 약간 머리도 그 살짝 짧게 잘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머리 잘랐을 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있나요? 머리 잘랐을 때 마음에 안 들었을 때요. 네. 제가 옛날에 네네. 이제 그 미용실 있잖아요. 블루 네네. 하는 그 그 예. 거기서 이제 머리를 잘랐는데 네. 완전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사선으로. 네, 완전 예. 이제 그래가지고 나 이러고 학교 어떻게 가지? 싶은 마음에 예. 제가 가위로 슬쩍 이제 조금씩 대칭을 맞췄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별로더라고요. 티는 안 났어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그래도 네. 조금 그랬다. 네. 승민 씨는요? 전 옛날에 학교 앞에서 네. 그 어떤 새로 신장 개업한 네네. 미용실에서 그 커트 무료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잘라 이러고 가서 잘랐는데 네.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잘렸어요? 친구들이 다음 날에 엄청 놀렸어요. 아, 네, 너무 짧게 머리가 잘려서? 딱딱딱 다 붙어 있어가지고 아, 딱딱해 보였구나. 뭔가 자연스러움이 살짝 네. 네, 부족했던. 그럴 때는 보통 그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아니 최소 2주는 말. 2주 정도. 네. 이게 머리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눈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저희도 그렇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계속 보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네. 그러면은 3902님 한 2주만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네.
친구들 중에 유행에 완전 민감한 애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센스 있다고 칭찬받을 법한데 얘는 좀 과합니다. 떡볶이 먹을까? 그래, 로제 떡볶이 먹자. 로제. 로제? 그게 뭐야? 로제 떡볶이 몰라? 요즘 이거 먹어줘야지. 내가 이거 브랜드별로 다 먹어봤는데. 그걸 브랜드별로 다 먹었다고? 뭐가 달라? 완전 다르지. 가게마다 맛도 다르고 들어가는 토핑도 다르다니까. 오늘은 뭐 먹지? 아, 아무거나 시키지 그냥. 요 앞에 분식집 있는데 그냥 거기서 사오면 안 돼? 그래, 나도 배고프다. 배달 오래 걸릴 텐데 그냥 사오자. 아니, 요즘 누가 그냥 떡볶이를 먹어? 기다려봐,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니까. 어? 아, 좀 있어 보라니까. 야, 야, 이민호, 강영현. 아, 얘랑 있으면 먹는 거 하나 시켜 먹는 법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과하다고. 아, 또. 야, 오늘 날씨 완전 무야호. 완전 좋다. 다들 뭐해? 그냥 집에 있지. 고기 구울 거임. 난 마트 옴. 근데 저번에 승민이가 말했던 신상 운동화 여기 재고 있나 본데? 방금 어떤 사람이 사갔어. 헐, 무야호. 사진 찍어 보내봐. 봐봐, 네가 말했던 거 맞지? 어? 예쁘다. 나 그거 뭐 입고 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 무야호. 너 무야호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도대체 하루 몇 번을 하는 거야? 무야호는 뭐 상관없는데 최준은 따라하지 마. 그거 너무 느끼해. 그만큼 신이 나신단 거지. 완전 재밌단 거지. 아, 말투 왜 저래? 그건 또 무슨 말투야? 아, 모르면 됐고 주불 하면 돼. 주불? 그건 또 뭐야? 뭐라는 거야 대체? 아, 주소 불러주면 되냐고. 아, 이것도 몰라? 이 주소, 이 정도 신조어는 기본이야. 아무튼 우리 집 주소 알려줄 테니까 배송으로 쏴줘. 알았어, 대신 밥 사라. 비싼 거 사라. 귀여워. 민이랑 밥 먹고 싶었구나. 야, 가만 안 둔다 했다. 귀여워. 민호 바보. 하루에도 10번씩,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무야호 할아버지가 됐다가 최준이 됐다가 알 수 없는 신조어를 마구마구 쓰는 제 친구, 이 과한 녀석을 어쩌면 좋죠? 7143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또 스키즈가 밈키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행이 굉장히 또 빠른 편이라던데. 네. 네. 아니 뭐 그 전에 보니까 그 영상에 나오는 대사를 다 외우고 계시더만요. 아, 네. 그 무야호 네. 그 할아버지님. 네. 네, 그분 저희 영상 정말 많이 봤죠. 네. 네. 아,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래도 이엔이나 네. 용복이가 빠른 것 같아요. 이엔 씨, 릭스 씨. 네. 아, 용복 씨. 어,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서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마 이제 그 틱톡이나 막 그런 네, 아~ 너튜브나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이 그쪽이 빨리 일하나 봐요, 걔네 거가. 아, 그 친구들 워낙 또 그런 걸 또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가장 유행에 막 사실 선두주자. 본인이 보는 거에 또 이렇게 맞춰져서 맞아요, 나오는데 그분들은 네. 가장 유행에 그 민감한 네. 영상들이 또 네. 나오는 멋집니다 또 그것도. 네. 그러면 요즘은 또 어떤 거에 빠져 있나요? 요즘 핫한 게 뭐예요? 한동안 무야호 하다가 네. 네. 요새는 좀 갔어요? 네, 좀 이제 잠잠한 시기예요. 아, 예. 예. 아, 그럼 지금은 뭔가 새로운 건 없는 거고. 네, 네. 새로운 건 없이 약간 쉬는 시간 느낌입니다. 아, 그러면 또 이제 이엔 씨나 릭스 씨가 또 가지고 와주면 네, 와야지 또, 또 새로운 네. 그 열풍이 또 불지 않을까. 맞아요. 반대로 진짜 1도 모르는 멤버, 관심도 없는 멤버 있나요? 창빈이요? 창빈이도 관심이 없어 보. 예, 창빈이 관심 없어 보이긴 해요. 창빈이 형 무야호 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너가 계속 해가지고 짜증 나서 노이로제 걸린 걸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어, 그러면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다들 네. 그거에 뭐 그 네. 누군가 들고 오면 거기서 시작은 있다. 되는. 네. 아,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요런 그 유행 요런 것들도 그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세상 돌아가는 일 진짜 하나도 모르고 그냥 본인 하는 것만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하는 사람 요런 분이 있는지. 찬이 형 방찬 씨? 네. 어, 예. 네. 오, 약간 작업만 하고 음악만 하는 완전 네. 바보. 야, 이거 아마 좀 이제 그 재밌었어요. 네.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투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 어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노, 2번 승민 씨인데 2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많은 네 눈동자들이 저를 쳐다봐주고 계시는데 네. 네, 저는 믿습니다. 뭘 네, 믿어? 저는 우리 데키라 가족들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린 스키즈를 저는 믿죠. 안 믿습니까? 네. 아, 이분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데키라 가족들을 믿습니다. 네, 저에게 네 한 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뭔가 그 어필은 살짝 없네요. 네. 아, 뭐 오늘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 오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그 열심히 한 그 노력의 그 대가를 네, 믿음에 보답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리노 씨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승민이가 저는 뭐 한 표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냥 한 표 받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제가 받고요. 그러니까 승민 씨, 그러니까 승민 씨는 믿음이다였는데 리노 씨는 뭐라고 해야 돼? 너보다 낫다. 아니요, 저도 믿습니다. 자, 그 믿음과 믿음 내가 네. 낫다. 어필이 아니에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 듣고 결과 발표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자,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오셨습니다. KBS 콜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도전 스케 스트레이키즈 리노 승민 씨와 함께 했는데요. 지금 제 앞에 제 손 안에 종이 쪽지들이 마구 있습니다. 와우. 밖에 있던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안에 있는 제작진분들이 직접 투표한 종이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글씨체가 정확하게 누가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누가 뭘 해주셨네요? 모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이 승민! 아하! 아, 리노의 백도어 댄스 보고 싶어요. 오로지 리누 씨의 백도어 댄스를 보고 싶기 때문에 자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승리! 아! 이게 더 뭐 이미 무야호 할아버지와 최준님을 따라하는 생활 연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그 작가님이 아니실까? 굉장히 또 아니에요? 아니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아 재밌다 이거. 리노! 젊은 친구가 잘하네요. 3배속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승민 씨의 3배속을 보고 싶다고. 아.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2대1인 거죠? 예. 네. 자, 승민! 리노 장군의 3배속 댄스를 보고 싶소. 그리고 자, 앞으로 3개 남았습니다. 아, 역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잠시만 잠깐 경고. 리노 두 분 다 너무 잘해요. 아~ 그리고 메론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종이가 남았는데요. 제가 할게요 그냥. 승민 인간 복숭아 승민 이유도 없어요 그냥 승민. 여기서 승민 승리입니다. 우!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그 많은 분들이 이유가 그 춤을 또 보고 싶다는 그 리노 씨가 또 워낙 또 춤을 잘 추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승민 씨?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진짜로 리노 형의 춤은 네. 선뻑기 하나에 세상이 흔들리는 춤이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려요? 네, 숨 많이 뻗으시면 안 되겠네요. 네. 적당히 이제 형이 오늘 텐션 조절 잘해가지고 네. 멋있게 하고 가기를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야 멋집니다. 예. 사실 승민 씨 믿음이 또 보답을 했네요. 맞습니다. 예. 항상 믿음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 리노 씨 네. 기분이 어때요? 아 이렇게 한 표 한 표씩 이렇게 그 학창 시절에 네. 반장 선거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굉장히 네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고.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거에서 패배를 하셨죠. 네,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네. 스트레칭 그러면 조금 이따 해주시고. 자, 오늘 이렇게 코너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녹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네. 여기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네,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이런 곳에서 와보고 싶었는데 진짜로 네. 이렇게 두 바퀴 뺑뺑 돌아가지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아, 또 탐방을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네. 좋은 시간 보냈고. 네. 리노 형의 벌칙 잘 구경하다 가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 리노 씨 어떠셨어요? 아, 네.
이 터가 저한테 안 좋은 터인가 봐요. 아. 아니고요. 장난이고요. 예. 오늘 뭐 벌칙 걸린 거 뭐 기쁘게 잘 열심히 벌칙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같은 건물인데 터는 또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가 예.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 보내 드리면서 스트레이키즈 알레소 코르사게 고잉 덤 그리고 트로이 시반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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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